어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이 문화예술 부분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공모사업은 넘어갔습니다. 예, 예.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어떤 가이드라든지 예. 이번에 처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예. 좀 연계가 잘 될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7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61회 거제 옥포대첩축제 과에서 전원이 또 나오셔가지고 3일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성과를 거뒀다. 주민들이 이제 칭찬 호색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에어쇼라든지 특히 에어쇼를 통해서 그 금요일날 하면서 사전 홍보가 다 됐다. 뭔가 싶어 다 나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옥포대첩을 알리는 훌륭한 홍보수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뮤지컬과 함께하는 옥포해전 재연 그 부분이 또 상당히 또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아서 너무너무 좋았다.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축제 평가 보고회는 언제쯤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가 보고회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데 7월 안에는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평가 보고회 그 참석 대상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그 단체들이 주로 옵니까? 지금 참여했던 단체들 어느까지 하겠다고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단위 행사를 참여했던 그런 주간 단체와 소방서, 경찰 또 이제 일반 그 예술 활동 하시는 분 요래서 이 행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많이 참여해서 평가 보게를 하면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일반 시민들도 예. 몇 분이 이렇게 참여를 좀 유도를 하셔가지고 예.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축전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민원 아닌 민원으로 이렇게 들어온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 이 옥포 축제가 너무너무 좋지만은 이 옥포 축제 사전 행사로 어떤 스포츠 행사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어떤 우리 궁도라든지 검도라든지 뭐 전통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전 스포츠 행사가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 지금 그 174페이지에 거제 전국 합창 경연대회도 이쯤 해서 같이 연계를 시키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조각공원에 우리 그 옥포 내려가는 서문에서 옥포 쪽에 내려가는 오른쪽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날리기 전국대회 뭐 이런 것도 전국대회 규모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관광수월래 이런 것도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국제포럼, 이순신에 관련된 국제포럼으로 우리 이제 거제시에서 이제 매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순신의 혼, 어떤 정신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행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살리는 부분으로 의미를 좀 되새기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승자지다 보니까 어떤 퍼스트, 첫 번째의 개념을 담아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우리 신금자 의원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쭉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 23년도 6월에 지금 제안서, 설계 제안서 접수가 되고 당선자 선정이 됐는데 요 이제 어떤 조감도나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아까 청별 계획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제안서는 이제 저희가 설계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이 설계자가 우리가 대략 이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요런 현장에서 우리가 요런 공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안자의 생각은 어떤지 그 제안서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제 제안자 4명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선정을 해서 이분이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이제 설계하기 전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대략적인 내용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청별... 필요하시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도림미술관 그 제품관 관련해서 예. 요것도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나중에 자료 예. 조금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80페이지에 우리 문화시설 개선 사업을 지금 여러 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옥포대첩기념공원 같은 경우에 옥포루 지붕보수공사 하고 있고 네.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사당 쪽에 전에 좀 물이 좀 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당입니까? 그 건물에? 그게 일단 재례 지내는 그쪽에 물이 네. 샌다고 그날 했는데 실제 또 확인해보니까 물이 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예,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좀 확인을 이번에 공사할 때 예, 어차피 예. 그거를 좀 확인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금액이 지금 5억 4천입니다. 그러면 예. 이거 예비준공검사를 나중에 해야 됩니다. 예비준공검사. 예, 체크를 꼭 하십시오. 시방사하고 설계도 어서대로 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준공 전에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네. 1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팀이 세 팀으로 해서 너무 많은 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은 올해 내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상당 부분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기입된 거는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추후에 그런 내용들도 조금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로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계좌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매주 토요일 그 찾아가는 그리버스킹 저도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인기가 좋던데 하여튼 그 더운데 참 고생 많습니다. 그 뭐 주말마다 참 토요일도 없더라고 보니까 저도 토요일이 없습니다만은 네, 고생 많으시고 174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지금 그 1년에 27억 정도 쓰고 있네, 그지? 예, 예. 이거는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행사도 있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자꾸 이제 통령하고 비교한다, 비교한다 해서 예. 그렇는데, 이거 27억이 한 270억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화예술 단체에만 지원되는 예산이고, 저희 부서 전체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뭐 한꺼번에 뭐 27억이 270억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어쨌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조금 퀄리티를 좀 높이고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문화 예술 분야가 뭔가 좀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도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뭐 좀 좋은 방법 없습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문화예술 분야를 이제 계속 파일을 늘리려면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많이 이제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문화재청은 공모사업이 많은데 문화 이렇게 문체부에는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그래도 저희가 다행히 3억짜리 공모를 해서 이제 공모에 되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좀 더 추가로 한 게 있고 그런데 공모가 그러니까 참,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그냥 우리 아니면은 뭐 우리 자체 시비를 좀 더 투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 요거 못하면 관광객 우리 기대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예총에서 그 거제 노랭강 뭐 이래 역사적으로 쫙 이래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한다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 컨텐츠 사업으로 허이허이 뱃띄어라 이렇게 이제 주제로 아, 작년에 그래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좋은 노래도 나쁜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지금 요 내용입니다. 지금 요 내용인데 네. 1962년도에 한마는 장승포 이미자 씨가 21살 됩니다. 그 반야월 작사 김성근 작곡인데 요런 노래들도 좀 그 좀 우리 그 예총에 말씀드려가지고 예. 이거 쭉 한번 찾아보라 그러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인이 보내가지고 네네.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옥포대첩 아까 뭐 축제 우리 김영기 의원도 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 평가 보고에 나중에 하게 되면 네. 어쨌든 뭐 자료를 갖다가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네. 그 우리 의회에도 또 코멘트해 줄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쨌든 이제 문화회관에서 PD가 새로 오시가지고 이제 그 관장님이 새로 오시가지고 그래도 한 5만 명, 예, 5만 명 이상의 예, 어떤 그 관중들이 왔다 갔다 아주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쭉 보면 예, 이 지금 요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요 자료는 뭐냐면은 사랑의 휠체어 기금 마련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홍보대사들이 한 8명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팀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뭐, 사랑에 꼭 휠체어 기금 마련이 아니더라도, 우리 거제 소외계층이나, 우리 인원분들한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음악회가 됐든, 우리 거제시 홍보대사들이 전원 참석해서 자선 음악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 그 소외계층이나 인원분들한테 조금 혜택이 돌아가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거는 기획력입니다. 기획력.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자존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문화예술이 죽으면 이 관광객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주말마다 고생하시는데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다른 뭐 공사 있는 거는 뭐 부실 공사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좀 아 그다음에 요 기승관 옥승관 요 연계 관광 181페이지네요 여기도 보면 거의 150억을 들여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내가 눈에 띄는 게 학술 대회 개최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학술 대회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하여튼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항상 그 사람 모자란다 일은 많다 그 우리 김영기 의원께서 잘 지적했네요 그 모자라면 인원 더 충원을 하든지 일을 더 많이 그 만들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거제의 예, 자존심 그다음에 나는 옥포대첩이 있는 것도 지금 전국에 그 이수신 관련해 가지고 축제나 행사하는 데가 전국에 한 4군데 안 됩니까? 좀 네 군데보다 더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나는 또 우리가 첫 번째 성전지니까 그런 그 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좀 연합을 해가지고 전국 규모에 좀 이렇게 한번 다 모이라. 우리가 1등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전국 너희들 다 모이라. 예수고 어디고 다 모이라. 해가지고 연합 어떤 뭐 축제나 페스티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첫 성전지로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 김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먼저 우리가 1번 아닙니까? 1번. 1번의 자존심. 여수, 부산 뭐 어디고 다 모이라. 우리 연합 해가지고 한번 우리 첫 번째 성전지에서 큰 행사 하자. 이런 것도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저 도림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거제 분관. 요거 이제 뭐 공약 사업인데 사실은 제가 그 시장님 그 공약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사업 내용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질의를 합니다. 당초에는 보니까 부지를 한 만 제곱미터. 그리고 연 면적은 3,300제곱미터 규모로 해가지고, 뭐, 그, 요 예산이 실제로 그 맞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뭐 공약 그 집 안에 보니까 1,500억 투입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뭐, 되게 많이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 문화예술가를 방문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이런 사업을 도에서 좀 유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저희가 몇 차례 회비를 가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큰 규모 사실상 그런 규모면은 도림미술관보다도 더 큰 규모인데 분관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요구를 할 경우에 이제
실제 분관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도림미술관 분관이 있는 규모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분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관은 분관의 어떤 규모로 해야지 너무 큰 규모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좀 너무 크게 처음에 규모를 잡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그 공약할 때 처음에 이걸 잘 못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규모하고 이런 부분을 그때는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냥 도림미술관 거제를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79페이지에요. 이 양재암 조각공원 저 이제 경관 조명 해가지고 사업비 5억 대가 있죠. 그요뭐 구체적인 어떻게 뭐 내용은 나와져가 있나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서 이게 이제 시장님 공약 중에 지역 공약이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능포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이제 건의를 받아서 그 건의된 내용 중에 이제 저희가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저희가 저희 의견을 능포동에 준 상태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주민들이 원했던 시설이 조각품마다 이제 경관 조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거기에 산책로 등에도 경관 조명을 해서 여름철에 이제 밤에도 사람들이 나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될수록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주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하반기에 이제 용역을 하면서 또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가로등을 좀 이쁘게 많이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저 내는 권역별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해가지고 공약 그 사반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그거는 그거하고 아닙니다. 또 다른 겁니까? 그 주변에 아마 다른 저희가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또 경관 조명을 장미공원인데 그 주변으로 지금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그 빛정원 이래가지고 그 내나 양재암 조각공원 입구하고 맞습니다. 지금 그죠 큰 바위 있는데 그런 부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조화롭게 좀 이쁘게 좀 이렇게 아름답게 좀 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 예,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한국 전쟁기 그 세계 기록 유산 등재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추진해낸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단계에서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또 저도 나름대로는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추진해낭에 있어서 우리가 네 차례 용역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뭐 3억 원 이상을 들여서 또 그 과정에 있어서 포로수용소 기록물이 갖는 나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상당히 의미를 두면서 특히 49년 체결된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협정 중 이제 자원 송환의 원칙이 첫 적용된 공식적 사례라 해서 평화와 인권이 갖는 의미라든지 이런 가치 때문에 뭐 18개국에 있는 관련 기록물들을 모아서 국가가 공동으로 등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여겨서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또 용역기관에 있어서도 그 용역 과제 범위 안에 국외기관의 포로수용소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공동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한 신구서도 보내고 또 관계기관 협의도 이루어지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19년, 18년 용역 기간에 제대로 이행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상 이제 이시 중단되어 17년부터 21년 중단된 전쟁 신청이 21년도 재개되고서도 실제로 국가 공동 등재를 위한 제대로 된 준비가 전혀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 올해 이제 5월에 국가 공동 등재 추진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코자 했지만 이제 어쨌든 선정에서 탈락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등재 신청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국가 공동 등재를 신청을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관련 이해당사국의 갈등 문제라든지 또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에서 다각도로 신청하고 있는 그 경쟁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번 대단히 안타까운 점들을 지적했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해서 섣불리 우리가 지금 당장 판단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에 뭐 여기에 문제점인 대책, 향후 계획에 있어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국가공동정제 신청을 향후에 추진할 건지 아니면은 국내 등재로의 방향을 가져갈 건지 또 사실상 이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이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뭐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우리 거제시 내에 있는 뭐 추진위원회에서의 나름대로 좀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져야 되겠죠. 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과장님 오늘 여기에 제기한 여러 가지 대책과 문제점들 다시 한번 잘 살펴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뭐 해법이라 할 수 있는 방향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답변 뭐 그런 정도 하겠습니다. 노재원님, 네, 노재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일단 향후 계획에 저희가 얘기 뭐 하고자 하는 앞으로 해야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해온 상황이라든지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노재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 세계 이게 세계 기록 유산이다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세계 기록 유산을 가질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유네스코 지정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게 지자체가 우리가 226개 기초 단체 중에서 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예산 드린 게 우리가 용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포럼을 하든 뭘 하든 굉장히 어떤 연구 활동이라든지 그 국제 간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중국하고 북한의 동의 여부도 있지만 그래서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고로 곧 추진은 예산이니 예, 이제 아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그제 시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초 부지가 네. 둔덕면 방아리 485-3, 네. 485-2 여기를 기부채납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3억 2천만 원 상당의 토지 두 필지를 예, 그제시 네. 그 기부채납 받았고 지금 방아리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 잡은 그 부지는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돈도 1억 7천만 원 받았는데 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일단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했던 부지는 그대로 우리 시부지로 있고 이제 실제 시립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부지는 따로 다른 그러니까, 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당초 뭐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그 둔덕 면에서 시가 3억 2천 상당의 그 토지를 기부를 했는데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 돌려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립박물관 추진 자체를 이제 중단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부지 외에 우리가 다른 시립박물관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지도 어떤 식의 활용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 직구를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립박물관 관계가 지금 도시계 결정이 9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거니까 이제 그때 결정되는 거 보고 향후 추진 방향이 정해지면 그 후에는 이제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그리고 사업비가 96억으로 되어 있는데 96억 아니죠? 지금 그 당시 지금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되면 사업비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현실에 맞게 사업비도 좀 이렇게 뭐 180억이 든다면 180억으로 기재를 해주는 게 맞지. 아직도 96억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또 뭐 할 때 예산이 막 오르면 뭔가 계획을 또 잘못 잡은 느낌 들고. 그게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도시계 결정되는 데에 따라 행정 절차도 다시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새로 좀 모든 걸 좀 계획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다시 업무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때는 예, 좀 그렇게 반영이 하겠습니다. 돼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수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바로 들어오라 했죠. 관님, 이 산림과 우리가 이게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책에 실리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있겠네요. 187페이지 산림과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신입이 명이며 7월 1일부로 산림복지팀장 이영호 팀장이 오에 따라 12명으로 해는 12명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산불 예방 사업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 및 산불 발생 시 초동 신속 진화로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 자원을 보존 고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2,700만 원입니다. 22년도에 한 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23년도 올해는 중기에는 4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기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순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지역에 사방댐, 산지 사방, 교류 보존 등을 실시하여 국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5천만 원입니다. 사방댐 4개소 괴로보전 2개소 2km, 산지 사방 1개소 1헥타입니다. 우리 시에서 대상지를 환경연구원에 제출하면 환경연구원에서 선정 실시 설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달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3, 4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전체 공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지휘수입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거동 산 151-1번지 구교림이며 지문사 주변 산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 5천만 원으로 지휘센터 한동, 지휘욕장 5곳,
지후 숲길 6km, 주차장 2개소로 21년 5월에 단원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22년도 7월에 국유림 사용허가 협의 완료, 경상남도의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12월에 조성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이며 올 10월경에 준공하여 내년도 1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22년까지 47개 노선에 178km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이르면 소동리 산 91-50번지 외 5개소에 사업비는 18억 4,600만 원으로 간선임도 7km, 작업임도 1km, 임도 유지보수 7.4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초 임목임도는 설계를 완료하여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옥림 소동 농소 임도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4등 5랑 하층 임도는 동의서 증기 중에 있으며 임도 보수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유아숲 체험인 4개소와 산림청 함양공인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계룡산 유아숲 체험은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숲에서는 주식회사 라포레에서 그제자 휴양 내 숲해설사 1명을 항상 상주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인인 그제면 소나무 동산 옥림 솔레움은 주 라포레에서 1개소의 2명이 상주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옥포 아이드닝과 또봉산 엘빈공원에도 똑같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거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동부면 구천리 자유휴양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1년 7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목재교육장 2실, 목공제작소, 수반기방, 유아휴게실, 유아놀이터 등이 있으며 관리 인력은 임기제 공무원 2명과 기한제 노동자 7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가족단위 체험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3회 운영합니다. 평일에는 150명, 휴일에는 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 보안사업입니다. 거제자연휴양림은 동문면 구천리 산 103번지 1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3년 5월 1일에 개장하여 현재 33헥타르의 관리동 한동, 숲속의 집 대산망 12동, 중산망 10동과 산림문화휴양관 1동 11실, 숲속 수룬장 2동, 야외데크 양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맡고 있으며 연간 수입액은 6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올 초에 하천 정비, 오수관료 교체, 주차장 정비, 진입로 확보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보안사업은 9월에서 11월 중에 3억 원 예상으로 야영데크 철거 및 신설, 데크 계단, 목계단 지사장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2001년도 연초면 오비 일원에서 최초 발생하여 전 지역으로 감염되어 해마다 몇만 그루의 소나무를 훈정 또는 파쇄하였습니다. 계속 중인 방제로 현재는 발생량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1억으로 고사목 제거 1만 1,700번, 나무 예방주사 230헥타르, 훈정더미 3,000개를 재개했습니다. 10월까지 고사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1월 이후에는 상반기에 제거하지 못한 고사목과 새로 발생한 고사목을 제거하여 쾌적한 산림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 재선 충병 집단 발생지, 산불 피해지, 물량 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식재 수정은 편백, 동백, 고르쇠, 흑개나무, 상수리,
황칠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목면 송림포리 산 58-1번 지회 15필지에 5억 원의 예산으로 56헥타르를 조림했으며 지역특가 조림 5헥타르는 하반기에 조림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예. 190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이제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10월달 돼야 준공이 되네, 그지? 예, 예. 지금 계속하고 있네, 그지? 예, 계속 지금 주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치유센터가 일동인데, 여기도 뭐, 우리 센터장을 뽑습니까? 이런데도? 센터장을 별도로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지금. 아, 직영으로?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직영으로 하면, 우리가 그, 이 치유라는 것은, 뭐, 이거 내가 뭐 좀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 사회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어떤, 뭐 짜증이 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예. 한 번쯤 가가지고 이제 쉬고 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도 있고, 예. 그, 하여튼, 뭐 몸이 안 좋다든지, 예. 예. 그 다음에 뭐 이 하여튼 삶에 들어가면 보통 병을 좀 나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 이제 테라피인데, 일종의 이제 치유하는 건데, 예. 그 여기에도 뭐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숙박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하루에 뭐 하루 1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예. 나중에는 아마 지금 현재 법적으로 숙박 시설을 못 하고 돼 있습니다. 아니 예.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지금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생겼어요. 그 주변에 뭐 숙소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세워졌어요? 있어요? 아니 그 없는데 예. 나중에는 예. 이제 지금 현재 뭐 숙박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예. 나중에는 그 주변에 숙박 시설이 많이 안 생겼나 예. 하면서 그러니까 막 지역 발전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아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예예.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 심리적으로 깝깝한 사람들이 오는 데란 말입니다. 아니면 몸이 좀 안 좋거나 예. 어쨌든 지금 내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상담을 잘 해줘야죠. 예.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심리 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 프로그램도 있고 이 사람들 지금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예. 그런 분들은 심리 치료, 심리 훈련 뭐 어떤 그 심신을 좀 이렇게 강하게 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뭐 단전 호흡이라든지 예. 요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예, 지금 대략적인 우리가 요 치유 프로그램 돼 가지고 뭐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예. 하여튼 치유 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뭐 좀 유명한 자, 좀 유능한 사람들 좀 모시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 거의 뭐 한 5억, 6억 이래 들여가지고 직영으로 예.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예예.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예. 좋은 건데 또 홍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예. 홍보가 안 돼 있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좀 이거는 아주 너무 좋아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 여기도 이제 우리 뭐 아주 인기가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예. 예, 목재 문화 체험장 운영 관리해 가지고 이제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작품이라든지 이제 작은 작품도 작은 작품인데 한번 그 제가 알기로 거제대학의 그 누구야 뭐 황모모 그 어떤 그 한옥 뭐 이런 쪽 대가가 있던데. 예. 이런 분들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거제대학의 그 직영 거제대학 소속 무슨 그 한옥 만들어 자꾸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런 분들도 한번 초빙을 해서 예. 이런 데에 이분은 무슨 하여튼 그 뭐 무형 문화재 뭐 하여튼 인간 문화재 요거는 성격이 예. 한옥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이 성격은 뭔가 하면 목재로 가지고
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체험시키는 예, 체험시켜서 그런, 작은 작품 예. 만들어내는 건데 자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그런 대가가 우리 거제시에 있다 하니까네 그런 분도 한번 모시가지고 어떻게 조금 다양하게 예, 이렇게 네.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그 뭐랍니까 그 뭐 작은 그 뭐 쉼터 예. 뭐 이런 것들도 한옥 관련해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한다 하니까 그 뭐 우리가 한번 모시가지고 하는 것도 뭐 밑지야 본 우리가 뭐 손해 볼건 없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예, 예. 뭐든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196 페이지 지금 존립 사업이 그 다 끝났겠네 그지? 예예 예,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 할 계획은 또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는 장목만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아니 장목에 이제 5개소에 아 15필지 해가지고 예. 61헥타 중에 이제 56헥타로 지금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모냉기 이제 우리 지역 특화 조임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보면 이제 민원수 예. 될 수 있는 뭐 임도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변에 이제 뭐 될 수 있는 대로 뭐 민원수를 좀 많이 심으라 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뭐 일단 대상지가 갈라가니까 대상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관광지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관광지 쪽으로는 우리가 살펴 보면 그 산에 나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시키게 있습니다. 거기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벌채로 해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이 밀식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보다 한 뭐 60, 70, 한 50%는 비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우리 잡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또 이, 우리 필요한 나무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나무 편백이나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보고버스도 하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잡나무 등 경우는, 그거는 나무가 너무 요즘은 뭐 밀식되어 있고 또 토질이 좋다 보니까 너무 빨리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또 속아내게 하기도, 당당히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잘 좀 판단해가지고 예, 예. 예, 예. 필요한데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뭐 그러면 뭐 50% 다 들려 있어 자르면 되지. 그 하여튼 예. 예산이 우리가 어차피 국도비 받아가지고 뭐 예산을 가지고 이제 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 좀... 분야는 또 과장님이나 우리 예. 팀장들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 뭐 밀집돼 있으면 잘라내야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조대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지랄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여기까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산불 예방 관련해서는 지금 뭐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이 인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방 진화대가 60명이고 예. 감시원 사역이 120명인데 우리가 주로 지금 활동하는 게 지금 1월에서 5월이고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분들은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아, 우리가 이 기한제 사역을 합니다. 보통 보면 그 전문 감시원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나가기 때문에 올 한 달 전에 한 9월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 인원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감시원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10월 달에 이제 인원을 채용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일반, 그 전문 진화대는 초소 감시원을 하고 전문 진화대는 11월 1일부터 산불이 되었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하고 나면 다 전부 다 이제 사역 해제로 다 시키시고 예, 예. 일반 감시원은 4월 30일까지 예. 예, 사역하고 난 이후로는 또 퇴직을 좀 더 시켜가지고 10월 달에 다시 예예 예, 다시 또 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다음 이제 맨 동마다 매년은 거의 한 10명 정도 가까이 되고 그다음 동에는 한 3명 정도 이 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 진화대는 맨 동에는 한 4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에는 한 명에서 한 2명 정도 하고 초소는 우리가 11개 초소에 이제 좀 올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산사태 예방 사방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방댐하고 계류 보전, 산지 사방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대상지 선정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산사태 지역 지역 지정 위원회에서 이렇게 예. 대상지 선정을 하게 됐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뭔가면 그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뭐 개로 보존이라든지 여기 사방댐이 필요하다 하면 그 대상지를 이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이제 그 환경연구원에서 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에 좀 더 이 사방사업이라는 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토사가 또 취약하고 위험한 지구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접수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또 저 예. 대상지로서 또 선정이 되게 예, 그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산대에 일어나면 그건 우선적으로 또 예. 시행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나무 재생충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핵심지라든지 선단지 그 재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예방 나무 주사를 예예. 확대 실시한다 이렇게 예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많이 발생한 지역, 예, 거기는 소나무가 일단은 어차피 좀 더 비 내야 되거든요. 비 내고 난 뒤에 이제 예방 주사를 하는데. 그 다 예, 그러면 다 고산목은 다 제거를 하고 제거하고 예, 거기다가 제거. 예방 주사를 다시 아닙니다. 거 아니면 고산목 제거목은 다 그 배 가지고 전부 다 그 파쇄로 다 시키고 예. 살아 있는 나무에 대해서만 아,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보니까 우리가 계획에 보니까 소나무 재생충병 고산목 전수 조사를 이게 이제 QR 코드 가지고 예. 하게 되겠죠. 예. 이게 되면 예. 예전에 이 전수 조사를 안 했습니까? 화도 같은 경우 이 전수 조사를 했다면은 화도 같은 경우도 고사목은 했습니다. 예. 했는데 집단적으로 더 많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 그 이제 그걸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조사하고 난 뒤 4월 못 하니까 거기 확산이 돼가지고 거의 뭐 한 90% 고사하는 경우가 안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계가 안 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예. 아마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전수조사하고 나서의 그 어떤 예방이나 여기까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절차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발생했을 수는 아닙니다. 그때 처음에 조사할 때는 몇 분 안 됐는데 예. 거기 그 시기로 놓치든지 아니면 그걸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뭐 저거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모내는 오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 확산이 돼가지고 예 답이 안 될 정도로까지 뭐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걸린 건 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다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호수 노구수 관련해가지고 우리 보호수 지난번에 이제 시방리에 갔을 때 우리가 팽나무 있더라고요. 예. 아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아, 이제 예, 예. 우리 그 감사 자료에 이렇게 있는데 아, 예.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 데크 부분이 예. 상당히 좀 파손이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 밟으면 부러지겠더라고요. 몇 군데 예, 예. 부러진 데도 예.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전에 그 시방에 거기 한번 가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우리 보호수라인 노고수 밑에 데크 설치한 지가 보통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나무가 약간 질이 약간 좀 지금 현재는 멀바로 있는 재질로 쓰면 오래 가는데 그 당시에는 질이 약간 좀 안 좋은 나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써가지고 다 여러 군데 다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조사를 하니까 다 이 한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지금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해마다 한 뭐 서너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떤 데는 철거를 하는 해가지고 뭐 병상이라든지 의자를 나누는데 그 말고는 보니까 뭐 느린 데는 야, 너무 많이 썰어가지고 푹푹 가라앉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 아니면 당초 예산이든지 내년에 좀 이어가지고 보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보시고 예. 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 부분적으로라도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예.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 다칠 예. 수 있게 그렇게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오늘 우리 업무 보고에 보면 예. 190 폐지하고 193 폐지가
그다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곳을 뭐 지우이 숲이니 목대 체험관이니 외부에 저희들이 많이 방문을 해 보거든요. 해 예. 보면 똑같이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 어린이 그제 시민이나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팀들이 오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객들도 불러드리고 또 우리 시민도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이런 게 보면 다른 지자체도 예. 뭐 그래 뭐 팬백 이런 거 베개도 사가고 뭐 크게 된 데는 체험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우리 관광객만 보는 것이 아 보는 이주로 해야지 우리 어린이집 아니면 거제 시민 이러면 그냥 그 테두리 아닙니다. 우리가 외부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가봐도 좀 잘해놨어요. 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업무 보고 시 아마 그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해라 예, 예 그런 예. 말씀을 드린 것 같는데 예. 정말 똑같이 했으면 거기도 있는데 구태여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 치료숲이나 이번에도 하나 예를 들면 한 50명이 제주도로 갔는데 예. 그분이 머리가 되게 아팠답니다. 항상 항상 그래서 거기 아름드니 편백나무가 있어서 그 아름대를 예. 나무를 남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명 가도 그 나무 옆에는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혼자서 어쩔 줄을 몰랐대요. 하나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쓰러져 있는 걸 이렇게 쉬우다 보니 그 사람이 암았답니다. 그 나무를 암았는데 그 사람이 머리 아픈 게 싹 떨어졌답니다. 이게 거짓말처럼. 그래서 병원에 가자 해도 병원에 안 가도 된다. 본인 스스로. 예. 너무 개운하다. 그 정도로 아마 오래된 나무는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그런 체험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막 그거는 소수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뭐 수류숲이나 목대 체험관이나 이런 거는 정말 차별을 해야 예. 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 예. 그 임도에 관해서 191페이지입니까? 예, 191페이지 임도에 예. 15.4km 정도 이번에 했거든요. 예. 했는데 임도로 가자 아니면 하실 때 그 임도를 낼 때 150 뭐 다 합해서 115.4km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3km 된다고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진입은 전부 다 우리가 기부 체납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임도는 예. 우리가 그 기부 체납도 없고 예, 예. 몰라 기부 체납하면 좋긴 예. 좋은데 다 이 그냥 이 임도 같은 이제 목적이 뭐 우리가 산불 진화도 있고 네. 그다음 산림 경영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이동도 하고 그다음 등산도 하고 뭐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로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네. 동의를 받는데 살짝 동의받기 진짜 힘듭니다. 막 그냥 이 한 10명 중에 네. 뭐라 7명이 잘해주는데 딱 3명이 그 애로미거든요. 안 해주고 네. 뭐 이렇게 부터 하고 저렇게 부터 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노선을 또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 안 해줘가지고 노선을 솔직히 뭐 딱 그 노선대로 가야 되는데 안 되면 밑으로 갔다 위로 올리다 해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 하여 동인만 잘 되면 임도도 내기도 수고 뭐 근데 제일 문제가 진입로가 상당히 애로습니다. 진입로는 뭐 보통 개발을 다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진입로는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진입로 받는 데가 좀 애롭고. 그 다음에 한 번씩 가다가 뭐 이 산도 뭐 경사도가 30도 이상 되는 그 산인데도 불구하고 예, 막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아니면 뭐 뭐라 해준다 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와, 진짜 이 한장을 노릇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때 그 예. 임도라도 도로가 나면 예. 자기 산에 제일 예, 좋습니다. 예. 좋는데. 진짜 가기 수고 예, 제일 예, 좋은데도 안 해주려고 뭐 입버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그래도 우리가 임도를 할 때 그 지주가 작은 산은 좀 쓸겠네. 지주가 아니 보통 한 명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 있는 예, 경우도 있는데 여러 명 있는 데가 또 잘 예. 해주는 데가 또 많습니다. 해주는 데도 많고. 예, 예. 한 명이 될 수 있는 잘 안 해줍니다. 한 명인데. 예, 그래서 보통 개인이 저 안쪽에 산이 있어서 길을 떠보려고 할 때는 예. 진입로만 사고 예.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입로만 할 수 없이 그거는 살아야 되고, 저 위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다음에는 기부 체납을 하고, 아, 기부 체납 말고 그냥 딱 기회니까. 예. 아, 도로를 딱 내놓으면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예. 사람들은 좋고. 어차피 혜택을 보기 예. 때문에 그냥 이 동의로 잘 해주는데, 예. 이제 출입구, 체육구 예. 같은 경우는 예. 사실상 이제 좀 출입구하고 제일 이제 우리 아, 나갈 때는 뭐 예. 개발행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좀 만일에 내주면 자기가 불이익이 좀 있는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잘 안 내주는 잘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산불을 난다든가 또 아니면 그 등산로 같은 거는 예. 또 많으면 그 제시도 산이 많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데 예. 지금 우리가 그 제시가 하여튼 170km 해가지고 그제 임도는 지금 다 내했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이 뜰이 있는 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와가지고 요가 연결 시기 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저 진입부가 또 이 협의 그 뭐 동의로 잘 안 좋아하니까 아주 그 앞에까지 네, 또 그래. 갑니다. 가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저거 뭐 그 개발행위로 하면 또 도로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연결시켜 가지고 마지막이 되는데 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네, 조금, 부분에 네. 가장 고생을 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네. 임도를 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많을 때는 그 우리 지역구 의원들을 좀 예. 활용을 해서 알겠습니다. 좀 도와달라 예, 해가지고 예. 그럼 아마네 좀 수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 까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준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등 차례 경례. 공원과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표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11개 업무 중에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류 거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시행입니다. 제 사업 위치는 거제시 관내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그 다음에 꽃길, 꽃독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은 한 4개 사업은 마무리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면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가로수 가을 전정 시행 및 가로수 수간보 월동 사업 시행을 계획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남부 산림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사업 위치는 남부면 저구리 산 62번지 1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으로서는 2023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업 계획을 잡아서 사업 내용으로는 수국 식재 및 쉼터, 산책로, 포토존,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 계획 인가 고시 및 사업 착공을 9월 달에 해서 연말에 산림공원 조성을 준공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양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정동 903-21번지 1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서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지금 현재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보상비로서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거제시 공원 현황은 근린공원 24개소, 어린이공원 46개소, 소공원 36개소, 항만시설 내 수변공원 4개소 휴양지를 총 11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억 5천만으로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에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지 내 공원 및 녹지를 이관토록 계획을 하였으나 사업기간 연장으로서 11월 이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지금 사업 계약 심사 및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은 3개소로서 아주동 2개소와 옥포 제5어린이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0월에서 공식 착공해서 중국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물놀이장이 거제시에서는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6,500만으로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지금 현재 관리 탁 업체에 선정이 되어서 당초 7월 7일부터 8월 20일 45일간 운영을 계획을 하였는데 장마 기간으로 인해서 7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45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 50분 운영에 10분 휴식,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해서 시설 점검 및 저수도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생활 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공공시설 내 실내 정원 조성 사업으로서 사업 위치는 거제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 1월부터서 연말까지며 12월까지며 사업비 5억 원으로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를 하여 계약 심사 및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에 조성 사업을 준공해서 사후 관리는 거제 문화예술회관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생활권 힐링 정원 조성 사업은 1회 추경 예산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조금 5억에 12억 총 10억으로서 사업 위치는 능포동 564-25번지 능포수변공원과 공원동 고현동 10-1020번지 경관녹지가 되겠습니다. 2개소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정원 조성 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한 아시안 국가 정원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그 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여타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며 현재 면적 변경 및 사업비 조정된 내용으로 산림청에서 2003년 9월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제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심사를 위해 산림청과 경상남도 예와 업무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시민정원사 양성관리 및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육위는 기초과정 수강생 20명을 모집해서 2023년 8월부터 2023년 12월 총 15주간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장소는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및 영상국립대 설계 실습실을 활용하여 교육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민정원사 양성기초과정 운영을 해서 12월에 정원사 시민정원사 수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민 정원사 양성으로 인해서 정원 전문 인력 활성과 양성과 활동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과 전 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계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 인류거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도심 내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품 가로수길 관련해서 이게 보통 가로수길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간격은 3m에서 5m 정도 간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가로수 이식하고 전정하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 그 전정할 때 예전에 이제 옥포 같은 케이스에 머리를 빡빡 밀은 것처럼 해서 옥포 주민들이 상당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저 밑에 그 파리바게트 쪽 그 저 수변공원 가기 전에 파리바게트 쪽 그쪽에 보면 그쪽에 상가에 계신 분들은 그 똑같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과일이 예, 과일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요청하기로는 이거를 좀 더 위로 자꾸 좀 자라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가지를 쳐서 점점 위로 자라게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은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 도로 큰 도로 쪽 차단하는 쪽은 놔두고 인도 쪽을 이렇게 좀 전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남부 산림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 4억이었는데 지금 10억으로 올랐습니다. 아닙니다. 당시 10억 맞습니다. 그 작년도 자료에는 4억으로 돼 있던데 아닙니까? 네네. 전환 2억, 도로 0.6억, 아 도비 0.6, 시비 1.4로 돼 있던데. 예, 그러면 그게 잘못된 자료네요. 그럼 10억이 그대로 맞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전년도 자료에는 포토존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포토존이 지금 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네네. 그 만들어진 빨간 의자 그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구의 그 수급 축제하는 그 구간이 별도로 해안도로를 도로변에 지금 수급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 그 위쪽으로 옛날 구도로 위쪽으로 그 산림 거제시에서 확보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헥타 정도 해서 그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수국의 식재를 하고 그 포토존과 그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공원과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업들이 또 많은데 이 과업들이 또 3억이 넘어가면 우리 예비 준공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뭐. 관련된 부분 설계 도서라든지 시방서 챙기셔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 관리 관련해서 그 예전에 나왔던 그 공원 이름 관련된 행정 절차. 네, 행정사무에 제시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내 공원하고 녹지대 이관. 관련해서 사업자에서 공원가로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이관하기 전에 체크 사항들을 조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한테 넘어오고 나서 우리가 그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제대로 안 돼서 우리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사전에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그렇지 않아도 예. 지금 7월 말에 합동 그 점검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잘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공원 관리 관련해서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물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 된 이후에 불편 사항들 한번 조금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성 보장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모래를 애들이 놀다가 모래를 가지고 올라오면 그 탄성 이제 포장이 있는데 또 미끌미끌 모래 때문에 또 미끄러지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또 역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제 민원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조금 조사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그 실시 설계할 때 내용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는 마무리를 마쳤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번 챙겨서 도착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 실시 설계했던 내용, 그 옥포제오 어린이공원 예.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8페이지 도시공원 물놀이장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애들한테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작년도 다시 개장이 돼서 상당히 많이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지금 그러면 오픈을 했겠습니다. 아니면 지난주가 아니고 지금 장마 기간 동안에 예, 못했습니다. 7일 날 개장하는 걸 계획을 했는데 예. 장마 기간이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지금 개장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주 늦춰졌네요. 예예. 그래서 이 안전보험 관련된 게 지금 잘 되어 있죠. 예, 잘 되어 있고 예예. 그 위탁 그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사고는 조금 작은 사고들은 있었는데 큰 사고는 지금까지는 없었죠. 없습니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실내 정원 조성도 이게 나중에 이제 되고 나면은 예비 준공 검사가 필요하다. 예.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 212페이지에 시민 정원사 관련입니다. 이게 국가 정원팀에서 이번에 좀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시민 정원사가 그러면 이게 수업을 듣고 나면 수료를 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어떤 자격 유무나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있습니까? 기초 과정을 거쳐서 심화 과정을 또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심화 과정을 받고 나면 시민사 정원을 장에서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 자격이 그러면 어디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경상남도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이따 교육을 받으면 예, 예. 경상남도 지사가 수료증을 그 인정기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우리 시민정원사가 만들어지면 또 전문 인력으로 또 활동하는 것을 이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계좌님들 고생 많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1류 거제 포럼 도시 각국의 사업은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네 보니까 이거지. 예, 예, 순수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남은 게 이제 가로수 뭐 이 가을 전정 시행하고 가로수 수관 보호하고 요게 이제 12월까지 내에 예, 그렇습니다. 당국 계획에. 그러니까 이제 이 꽃길은 우리 아주동도 다 잘 돼 있던데 그 내가 그 터널 빠져가지고 오른편에 그 교회 옆에 있는 거 그거 맞지? 네, 그거를 예. 이제 각 그 저희들이 그 재배정을 해서 각 면동에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전정 작업 보고 남았네, 그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이것도 저번에 우리 그 간담회 할 때도 참 솔루션을 잘 해주셨는데. 요게 진행이 좀 늦다고 해가지고 우리 담당 그 팀장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듣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좀 진행이 빨리 좀 될 수 있습니까? 예, 계약 부서에 계약을 해 지금 해놨습니다. 예, 안 그래도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예.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이 물놀이장도 아까 우리 김영기 의원께서도 말씀 잘 하셨는데 이거는 좀 다른 쪽도 확장을 좀 할 때는 없습니까? 지금 딱 네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예, 내년에는 저희들 사등 그 쪽에 영진자연하고 그 쪽에 그 경남 안호수빌 거기에 이제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조금 어느 지역은 또 이리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못하고 하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이런 거는 좀 확정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조금 전에도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저희들 업무 이관을 받아야 될 구간 내도 그 어린이 물놀이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시공은 다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준공을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아까 우리 김영기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시민정원사 양성 및 관리 이 사업에서 이거는 거제대하고 거제대학교 평생교육이나 이런 대학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 할 수는 없습니다. 경상대학교 그 산학협력단 위탁 교육을 하도록 라이센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증 그 경상남도에서 이제 양성 기관으로서 경상대학교를 지금 이제 경남에는 그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 거제 시민들은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청소년 수련관하고 이제 경상대학 국립대학교 설계 학교 내에서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거제 시민들은
경상대학을 가야 되네, 그지? 요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예, 이제 위따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교육도 하시고, 하고. 예, 또 실습하실 부분 있으면 20명 그 버스로 이동을 해서, 예.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지역 대학에서 좀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어쨌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영장이 우리 저쪽에 저 어디입니까 그 동부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야외 수영장. 예, 물놀이 거제는 물놀이장이 거진 없더라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곳 네 군데 말고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지금 민원이 뭐가 맞는 거 하면요 가로수. 예예. 가로수인데 그 거의 간판을 가려가지고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상가에서는 거의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판을 좀 보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간판이 안 보이니까 예 되게 민원이 많아요 이게 옛날부터 너무 빨리 잎도 빨리 자라고 하니까 겨울에는 괜찮은데 보통 때에 막 나가면 그런 민원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다고 개인이 뵐 수도 없고 그지 좀 챙겨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판 같은 그 양정 그린공원 205페이지에 사람 일을 위해서 많이 고생도 하시는데 그 52억 6,100만 원 그죠? 네. 그 사업비가 그런데 한 20억 정도가 보상비라고 지금 예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 금액 갖고 할 수가 있습니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제가 말씀 이야기했듯이 그 20% 정도는 그죠? 그 뭐 체육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또 평지에 또 괜히 다른 곳에 자리 예, 남과 20% 나가가지고 또 그 인허가 안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국가 등은 예, 211페이지. 이 국가 정의 당초에는 100이 컸잖아, 그지? 64만 예. 64.3평방미터, 예. 그 40평방미터로 줄었고 사업비는 2,916억 원에서 1,986억 원으로 줄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변경 사항을 6월 달에 회신을 보냈습니까? 예, 예 보낸 예, 의견 회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절차가 5년 동안 이 행정 절차 또 당의원을 다 정리했을 경우에 2027년도 착공해서 2030에 그 개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마음 급하잖아, 그지 이게 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순천이나 뭐 태화강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면적상으로 그지 네. 그거라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하고 의논해서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예타 9월달에 예타 했죠 아,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제 신청을 이제 예 9월달에 예, 할 겁니다. 예타는 언제 있습니까 결정은 심사가 한 예를 저희들 뭐 파악하기로 한 10월 경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 예, 과정에 예. 저희들 사전에도 국회의원님하고도 그렇고 예. 시장님과 그리고 뭐 지역 여기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 예. 도움 청할 게 있으면 도움 예. 청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 신규 사업이죠. 시민정상 예 신규. 예 이런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이런 잘해도 라이센스가 없어갖고 어디 진입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제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양성을 해주시면 주기적으로 좀 많이 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월화산 정원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예. 그 시민 정원사 이렇게 이수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저 자율 활동도 하고 계시고 예.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예, 본인들도 예. 보람도 느낄 수 예. 있고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려 했는데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 동부 구천
부천이 동부 쪽에 이제 여기 학동에서 학동 고개를 넘어가면 동부에서 그 지난번에 내가 질문한 것 같아요. 그 경관 도로 옆에 경관 나무를 좀 쳐주면 안 되겠나 그런 민원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조명이 보여야 되는 조경이 조명이 보여야 되는데 나무가 가려서 안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그제는 그런 풍경이 너무 좋은데 그런 걸 좀 나무를 좀 정리해 주면 어떻겠나. 특히 또 그 학동에서 이제 또 도장포나 남부 쪽으로 가다 보면 바다가 안 보인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산림가에서 그런 그 구간에 대해서 그 조만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한려해상국립동부 예. 사업소 이게 많이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저희 이제 얼마 5월에 그 한려해상국립에서 그 협치 업무 협치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제가 그 소장님 요성구 소장님한테 나무 소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많이 건의가 있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전체적으로 한번 그 계획서를 제출하면 하면 뭐 그전에는 뭐 직경 10cm 뭐 이상은 안 되고 그 이하를 갖다가 뭐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로변에서 한 40m 뭐 30m 이 정도 밑으로 해서 그렇죠. 그걸 잘라줘야만이 예. 어떤 조망권이 확보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량이상국립에서는 아마 결정하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좀 그걸 좀 잘 좀 처리해서 조망권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차량을 끌고 가면서 그런 조망이 보여야 거제가 좀 더 홍보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활용을 못 하는 건 그것도 안타까우니까 그 부분을 달림부터가 네. 부수하고 한번 해보 예,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방금 그 양태식 의원님 말씀에 답변한 건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나무 제거할 때? 그제 시에서 식재한 가로수는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됩니다. 자원공용 그 네. 우리 한례산 국립공원 내인데도 왜? 예, 공원 내에 그제 시에서 식재한 동맥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조밀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경미한 걸로 봐서 예, 하게 되는데 예, 나머지 예. 부분들은 좀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10페이지 그 생활권 힐링정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능포동은 어딘지 위치를 알겠고 고현동 1020 경관녹지는 뭐 그 한미비치를 사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 구간입니다. 그 집 앞인데 네. 그 주성빌라타하고 그 갈려져 가지고 그 아래고 그러니까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한미비치빌 그 구간은 그 집원이 1021입니다. 하려면 그쪽을 다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집원이 하나라서 네. 그쪽인데 왜 그렇게 하셨죠? 기형적으로 그 위쪽은 또 우리 특산 1차에서 2차 가는 그 길 쪽은 그 집원이 1045 고현동 1046인데 크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신 거 알고 예,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중간이 빠집니다.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부터 그 흑진 휴면빌 그 구간이 예. 앞이 빠지는데 이 집원이면 아니 그 구간은 전체 구간을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제 집원 표시가 예. 이게 뭐 좀 예, 표기가 아무래도, 되다 보니까 1025 하려고 그러면 이걸 다 하는 게 맞지. 예. 그 절반만 하면 이상해서 예, 그래서 예. 이제 한번 찾아보면 거기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1020 보니까 그 과장님 집 앞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 한번 더 아우러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예, 예, 예. 그 뭐 그거는 제가 뭐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101 그 구간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 뭐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그 경관녹지하고 인도하고 경계지점에 방부목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 비가 많이 나 어제도 내가 가보니까 흙탕물 흘러내려 인도 쪽에 물이 고여 흙탕물이 내려 그 주민들이 그 비껴가서 막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 위쪽은 그 1045, 1046 그 구간은 아시다시피 그 우리 녹지에서 흙탕물이 안 내려오도록 우리 경계지점에 경계석을 놓고 그게 벤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안전 통일성 있게 좀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됩니다. 그 이외 되면 그 인도도 그 우리 그 중앙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곡 초등학교 그 애들 통학하는 나이인데 그 보도도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나무 때문에 벚나무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 때문에 매립한 곳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와서 뭐 우리 그때 아스콘 포장한 게 좀 깨지고 이래가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그 구간만 지금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곡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 그 호비 다리 넘어가는 쪽, 그 우리 그 신호교 다리 넘어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학교 쪽이 인도고 혹시 구간 쪽은 공원가에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02, 1020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바로 들어오라 입시오. 예.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끝내. 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하고 추진 중인 중요 사업은 향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기본 현황으로 정원 31명, 해는 31명, 총 6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존섬콜 운영입니다. 6월 말까지 총 687건의 콜이 발생하였으며 6월 7일까지 콜 수행 마일리지 3억 원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지난 해기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맨 지역, 심야 시간대, 외곽 지역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콜 수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차등 지급을 위한 기준안을 존섬콜위원회와 협의하여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고현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대기차로 신설 및 고현천로 이런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현터미널 인근 7번 교차로와 시내 1교 사이 짧은 구간 내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자랜드 진출입로가 있어 교통이 혼잡한 곳이며 무신호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간내에서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임에도 택시 승강장 대기 구간이 겨우 6대 정도 될 수 있어 전자랜드 앞 절대 주정차 구역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택시들이 무리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택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신호 횡단보도 운영 개선을 위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택시 대기차로를 확보하는 방법은 전자랜드와 거제대로 사이 자전거 도로와 완충 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총 15대 정도 대기할 수 있는 택시 전용 대기차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터미널 맞은편 택시 승강장을 철거하고 버스 정류장을 시내 1교 교차로 쪽으로 이동하여 신호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토록 할 예정이며 터미널 앞 무신호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거제대로 측으로 사업 추진 시 대략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 설계와 공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충 녹지에 대한 사업 추진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추가 절차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장기간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터미널 앞 일대를 최적의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리프트 차량 29대,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휠체어 이용자의 바우처 택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50대를 늘려 총 10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모집을 거쳐 단말기 설치가 완료되면 즉시 확대 운영이 가능하며 단말기 설치는 도 예산이 지원되므로 이 확보된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증진을 사업으로 거제 시민 중 6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약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하였으며 7월 중 해신해 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9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교통카드와 업무 협약을 하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사업용 차량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형 차량 69대, 소형 차량 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사업용 차량 공용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막바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무동 신축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이번 달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8월 한 달은 무료로 임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9월부터는 주차장 조례에 따라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관리 방식에 있어서는 위탁과 직영 중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은 사항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공무직 인원을 투입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0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숲소리 공원 내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추진하다가 올해 1월 어린이 교통공원 내에 안전체험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하여 70% 정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과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ITS 고도화 사업입니다. 첨단 신호제어 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좌회전 감응 신호 시스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위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7월 중 국토부 승인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3쪽 여객 자동차 터미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 변경,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 방식 변경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개발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 제한 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추가 자료로 배부해드린 아주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아주동 택지 개발 지구 내 주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아주동 1698-19번지 외 6빌지에 총 5층 6단 230명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도비 시비 각 50%씩 총 140억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주차장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조건부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에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에 도에 신청하고 11월에 거제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연내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뜻하여 시설 결정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토지 보상 협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아주동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저 4등에 지금 사업용 차량을 하지 않습니까? 중공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마무리 다 돼가지고 그죠? 사전 준공. 사전 준공.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가볼 텐데 아주 공영 주차장도 이 타국 우리 공영 주차장 하듯이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초반에 돈 17억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80억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공영 주차장은 진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렇게 걱정돼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2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 지금 우리 저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대게 마을을 이제 경유하게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님이 추진한 겁니까? 뭐 누가 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장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다, 예. 다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9년 말에 지금 된 거죠 아마 이게 이 대게 마을이 추가로 예, 이제 이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그게 9년이 걸렸습니까? 당초에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리 문제도 있고 30km라고는 제한 이런 문제도 있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럼 부산에서 거제까지? 예예. 거리가 30km. 경계 지점으로부터. 아 30km 제한. 예예. 그게 거기 거치려면 30km. 그 당시는 뭐 오바가 된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던데 실제 국회의원님 시장님께서 민원을 받으시고. 실제 측정을 하니까 도로 개선 사업도 물론 있었지만도 한 27km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때까지 이 못한 거는 부산시에서 힘들다는 입장을 내포하다 보니까 딴지를 그러네요, 못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예. 제가 왜 요걸 질문 드리려 하냐면 대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뭐 시장님 국회의원 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제안을 저는 30km라는 기준을 모르고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려면 차라리 대교까지 했으면 어떻겠나 그걸 내가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30km라는 제한이 들려 있다는 건 나도 이제 금시 알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대교까지 했으면 부산 가는 데는 참 무리가 없을 텐데 그래도 뭐 앞으로 뭐 광역권 교통망을 또 한다 하니 뭐 저는 30km 모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좀 여러 각도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부산 왔다 갔다 왕래하는데 애로사항 없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 우리 교통과는 뭐 인원도 지금 제일 많네요. 인원도 31명. 이것도 좀 분과하지 분과. 두 개가 교통 1과 교통 2과. 예. 이 부분은 차량 등록과하고 두 개를 합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드신데 어떻게 그래 31분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 저 223페이지입니다. 이거 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 이 뭐 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막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 시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민영제지만은 중공영제, 준중공영제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 부분을 100% 보전해주는 용역에 의해 가지고 100% 보전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7월 14일 날 이제 2023년 임금 7차 협상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이 그러면은 삼화하고 양사가 같이 들어갑니까? 예, 삼화하고 제일하고 그다음에 양노조. 그게 지금 7차까지 갔다는 것은 예. 뭐가 합의가 잘 안 된 겁니까? 1, 2, 3, 4, 5차까지는 거의 양적으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거의 만남 정도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6차부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녔는데 6차, 7차. 이번에 7차에 하면서 시장님 방침도 받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점이 도달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많이 그 자기들이 처음에 이제 주문한 거하고 지금 이제 결정될 거 0.2% 차이더만요. 당초에 노조에서 요구한 상은 거의 10%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버스 회사 수준에서는
하나도 못 올려주겠다. 0%. 거기에서 아마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군 올해 임금 협상된 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시 재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어느 정도 시에서는 한 3% 수준? 2.9%에서 한 3%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 막 그 정도에서 저희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노조에서는 지금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해놓으니까 네. 노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네. 자기들 줄일 만큼 줄였고 네. 3.2% 정도는 받아야 된다. 다른 데에 아무리 작게 받아도 3.5%인데 우리는 그래서 더 떨어 가지고 3.2% 그러니까 0.2% 차이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거 뭐 1인당 8,000원인가 뭐 그렇다더라고요. 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0.2% 가지고 또 차가 버스가 설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안 오게끔 그래 좀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항상 그 주차 공간 부족 늘 하는 이야기 제가 그 뭐 노조들 요구 사항이라든지 뭐 공영 주차장 확보라든지 뭐 16번 버스 16-1번 버스 종점지 주차장 공간 확보라든지 뭐 아신다입니까 원하는 걸 다 아신다입니까 그래서 뭐 윤행김 건물 맞은편에 여러 가지 이게 뭐 또 자전 교통사고도 지금 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뭐 말썽 안 나오게. 그러면 7차가 협상이 안 되면은 이제 창원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진호위로 갑니다. 예? 진호위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중재위원회로 갑니다. 그걸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까지 안 가게 어떻게 좀 마무리 좀 잘 하시고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버스 세워 가지고 뭐 한번 한 적도 있다 하더니 보니까. 네. 뭐 하여튼 뭐 우리 돈 다 들여가지고 우리가 다 메가지고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 어떤 실무 회의를 하실 때 네. 교통과하고 혹은 우리 시하고 양사하고 할 때 이 왜 양사 노사 대표들은 두 사람 다 부르고 그다음에 그 노조는 뭐 이번에는 뭐 사마가 오고 이번에는 뭐 어디고요 저 세일이 오고 이 노조 위원장들은 왜 이렇게 번갈아 부릅니까 다 같이 동시 패션으로 안 부르시고 합니다 합니까 예 근데 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양사의 대표와 양사의 노조 대표 이 네 사람이 항상 같이 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 회의를 하실 때 무슨 회의를 할 때 시하고 그런 예 시하고 할 때 그런 사항도 있지만도 사측과 노측이 같이 하면은 이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집니다. 중재 어느 정도의 양측의 우선 중재를 먼저 하고 대표자들 양측 이제 버스 회사 버스 회사끼리 그다음에 노조는 노조끼리 먼저 협상 아 예. 그거 들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사측은 사측, 예. 노측은 노측 해가지고 이제 예. 이렇게 합의 보고 그다음에 예. 나중에 뭐 같은 자리에서 하고 이야기 예. 들었는데 예. 어떤 뭐 교통망이라든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략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예. 그때는 다 참석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227페이지 공영 주차장 지금 여기 보면 요거 유인물 별도로 주신 거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조건부 반영이 2023년 5월에 그러면 재심사라 되어 있는데 이 재심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새로 준 유인물에 여기에 아주 공용 주차장 예예예 예. 예, 예. 아 도의 그 조건부 그거 말입니까? 예, 예 재심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예예 예. 그 조건부가 뭔가 하면은 실시 설계 시 정확한 우리가 지금 현재 금액을 140억으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실시 설계했을 경우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기 또 위원회에서. 이제 그 금액만 제시를 해드리면은 자기들 또 그걸 한번 보고 결정합니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2026년도 6월 사업 준공이니까 3년 남았거든요. 네네. 결론적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료에 보면 3년 동안은 계속해서 거제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완료해서 주차 환경 개선 지구 1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순위. 3년 동안 또 1순위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제시했을 거예요. 그 예. 팀장님 한 분 어떤 분하고 내가 그 주차 빌딩. 네. 예. 예. 그거 몇 대 한다 그랬습니까? 아주동에 있는 주차 빌딩. 여기는 230대 정도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거 지금 140억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는 한 뭐 30억인지 뭐 35억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한 방법 아닙니까? 앞으로 아주동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은 그러면 똑같이 1순위로 계속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예. 그럼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원님 지나가 주십시오. 예, 과장님.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고현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대기차로 신설 및
고연천로 이런 교통환경 개선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앞 계획에 보면 뭐 대략 3억 5천만 원 정도 들고 대기차로 확보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음 내용에 보면 고연터미널 택시 승강장 대기차로를 신설을 한다. 지금 이게 택시 승강장 수요 대비 대기차로가 절대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우리 전자랜드 있는 쪽 그 녹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전자랜드 건물 방향으로 그쪽에 대기하게 만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네, 자체가 맞습니다. 그 내용이시죠. 그리고 얘는 충분히 되는데 나올 때 인도하고 부딪히잖아요. 횡단보도 네. 건너오는 지금 용역을 한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 네. 제가 차트를 보고 간단히 설명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네. 이건 좀 끊어줘야 너무 또 하면 보이십니까? 예예. 예. 아니 시간 좀 끊어달라고. 지금 현재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고현 시내에서 가장 복잡한 공연입니다. 차하고 하는 통행량이라 봤을 때. 그래서 택시 회사에서 지금 현재 택시가 대기하는 공간이 여기인데 여섯 대밖에 대기를 못. 여기를 대대 못해도 전자랜드 앞에 누가 있. 일반 그런 게는 여기가 절대 금지 구역이고 정을 해놨고 그러니까 요것뿐만 아니고 여기 또 문제입니다. 이 횡단보도 이 접촉 사고 폭나고 시민들도 참 위험한 곳인데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어서 요 택시 승강장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거의 사용을 잘 안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와 이 택시 대기차로 역을 전체적으로 요 주변을 전체적으로 선을 한번 해보고 용역을 발표를 해가지고 대적의 안을 한 두 안을 내놨습니다. 대전의 일안이 뭐 이 택시 승강장을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하고 버스 승강장을 뒤로 돌립니다. 하면서 이 횡단보도를 착선시키고 요 신호등에 있는 역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가 얼마 그걸 안전하게 확보를 하고 택시 승강장이 6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완충 녹지를 해제시키고 일부 15대를 만드느냐 이쪽길에다가 그러라면 지금 현재 인도하고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개선해 가지고 바로 하느냐 두 가지 아닙니다. 완충 녹지를 해제시킬 경우는 경상남 도지사의 건 아닙니다. 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을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선해갖고 바로 만들면은 여기 이 숲속 사이에 인도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인도는 이 숲속을 이용하고 이 도로를 해가지고 택시 대기차로 하고 자전거 도로를 같이 대면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한 사업이나 한 3억 원 실설계를 해봐야 알겠죠. 일단은 대상으로 이렇게 대적으로 이걸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출입로에 대해서는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가지고 개선하는 부분 교통공단에서 조치를 하는 걸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차는 전부 다 들어오고 외부로 면적이나 이런 것 같은 데는 전부 안에서 타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버스가 문제 고현 시내를 돌아가는 버스가 여기 버스 대기소 여기 버스 대기소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도 얼마 안 걸리고 여기서 힘을 들고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택시 승강장에 이제 버스 승강장에 조금 땡기나 뒤로 물러나 어느 정도 그거는 도민들이 안전이 중요한 거지 도민들도 그걸 이용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이때까지 경찰서도 개발 좀 위험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시에서도 좀 한번 하자 하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민은 차량이 접촉 사고도 많고 출입로가 시외 버스 시내 버스 전자랜드 세 개다 보니까 위험한 그리고 일반 차들이 여기에 사람들 내린다고 이 누가 또 서버리고 출입로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절대고 요 정확하게 정해놔놓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완충 녹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부분을 만약에 그걸 사용을 안 하고 그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가지고 같이 한다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에. 아마 몇 년 지나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어차피 그 주민을 옮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걸 안 하려면 내가 볼 때 완전 녹지를 빨리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또 한라인이니까 그 이야기에서 그걸 빨리 철수하는 게 내가 맞지 않나. 제 의견이니까 아, 예, 잠깐만. 그 이제 과장님 말씀 그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관리 일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도지사 권한이 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이시고 그런데 예. 양태석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자전거 도로 그쪽 하게 되면 그 우리 버스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회전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회전하는 차량들 그다음에 버스가 나가면서 속도를 줄이고 속도를 한쪽은 속도를 줄이고 한쪽은 속도를 내면서 국도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종의 연결 금지 구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교차로 부근이라서 도로 및 다른 시설에 이게 시설은 아니지만 또 시설이 되겠네요. 버스 대기소가 되면 아 택시 승강장이 되면 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 연결 금지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일단 설명 그렇게 하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중국이 지금 우리 지금 주차장을 농협 쪽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중계펌프장 부근에도 한번 고민을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안을 줘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고 누가하고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우리 그 경관녹지 자체를 지화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경관녹지는 다시 이제 그 위에 이제 복원을 하는 그런 방법도 토지 매입 비용이 안 드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어차피 그 라인 자체가 국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지금 기존에 우리 중국 들어가는 라인 있죠. 그 셀프 세차장 있고 우리가 지금 한번 고민해 본데 그 라인은 어차피 국도하고 지금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은 그 우리 추후에 어느 정도 이게 중국의 침수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되고 하면 그 라인에다가 우리 그 녹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중복 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하고 녹지하고 중복 결정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굳이 매입병원 안 들고 어차피 근로 진출입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중국 안에 차가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자체 지금 일방통행이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암만 해도 되고 가게 되면 지금 농협 거기도 좀 우려되는 거는 한 중간 아닙니까? 그쪽도. 그래서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 엄청 복잡해질 겁니다. 그쪽 라인도. 그래서 그건 바깥쪽이니까 그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중복 결정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녹지하고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김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몇 개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섬콜센터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차등 지급 관련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니 환영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그 거제 통영간 시내버스 강력 환승제 할인제 도입하는 부분인데 이게 광역 BIS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 그 도비가 한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따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 몇 개 정도 생기게 됩니까? 시스템 아닙니까? BIS 시스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인데 전체적으로 예. 통영하고 거제하고 한성 부분입니다. 아, 예.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세우는 그 BIS 아닙니까? 그게 그 이제 버스 오는 거 알려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통영에서 버스가 오면 우리는 저 한성 지는 되는 그 지적만. 예. 전체를 다 예. 시스템을 예. 하겠다 예. 이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그 대도시권 우리 지금 울산 부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네. 광역 관련된 또 마찬가지로 BIS 사업이 또 나중에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렇게 부분은,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일단은 광역 교통망에 거제시가 올해 10월 달에 국토버스 포함시킵니다. 포함시키면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면은 나중에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쌉니다.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전체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체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교통망이 거제시가 들어가면 용역할 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 부산 간 그 2000번 대개버스 경유하는 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금 그 민원이 대개 쪽에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그 관련해서 혹시라도 2000번이 이렇게 다니게 되면 이쪽에 그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통 그 버스가 이렇게 오는 시스템 BIS입니까?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BIT랍니까? 예, 예. 아, 예. 제가 그걸 비슷해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예. BIT를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또 오게 되는데 차가 없으신 분들이 왔을 때는 거기에 이제 그냥 앉아서 차가 언제 오는지를 모르고 기다리는 경우가 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면 관련된 이제 뭐 동해는 좀 온열 의자가 좀 있는 편이지만 면에 또 상당히 또 온열 의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에 우리 온열 의자가 좀 있으면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첫인상이 아, 여기는 좀 뭐 이렇게 되어 있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26페이지 그 시내직행 자석버스 우리가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선 운행을 위해서 통행료 지원을 재정지원 요금 인상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행료 지원은 부산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자 형태에서 우리 거제시도 어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요구하고 있고 또 이 예. 지원을 하는 것이 어쨌든 합리적으로 의견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 계획도 사실상 받아들여야 된다고 공감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한 62%를 전체적으로 이게 당초에 협상할 때 그 중공정제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양시군다 이 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에 없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이 적자 부분에 재정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통행료가 저기 비싸다. 통행료의 63%를 지금 부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7%까지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올해부터 50%를 지원합니다.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을 하고 부산시가 지금 현재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산시에다가 일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적자 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을 요금을 조금 그동안 한 9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안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려줘야 부산시에다 제안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물가 조정위원회하고 지금 인상 그걸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같이 협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노선을 추가하고 경유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9년 걸렸습니다. 예, 그게 이제 30km 네. 제한이라든지 예. 그 부분을 이렇게 지혜롭게 어쨌든 뭐 국회의원, 또 시장, 또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의 오랜 후건을 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수건은 이 문제에서 무엇입니까? 이 시내 좌석, 직행 좌석버스 문제에 있어서 거제 시민의 바람은 가장 큰 게 뭐죠? 우리 과장님. 가장 큰 바람은 시의 시내를 지금 현재 시내도 물론 마찬가지인 시에도 거의 적자폭이 이 노선 자체가 적자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이제 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시간이 없어서. 예. 이제 어쨌든 여기 안정적 노선 운행을 위해서 가장 큰 바람은 어쨌든 시내버스 직행 좌석버스 요금이 4,000원 되잖아요. 네, 절반. 우리가 시내버스 타면은 7,000원 가깝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형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이점도 있습니다. 이 버스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수요는 상당해요.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노선 운행 적자를 안게 되는 주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맑은 샘 병원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다면은 갈아탈 불편도 없고 상당 부분 시외버스 이용 고객이 물론 시내 직행 좌석 버스로 또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시외버스 업계의 이제 불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어떻든 시민사회든 또 거제시든 버스 운송 업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남, 부산, 거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외버스 업체 입장에 조금 두둔하는 측면이 있는 경남도에 이런 나름대로 합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추가 노선한 것을 기화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협의를 하면서 시내 그 노선을 시외터미널까지 땡기자 이 노선까지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면 50km 노선 내에서는 모든 권한을 국토부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올리면은 모든 승인권이 이제 국토부 장관한게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예. 노선만 맞다 하면은 주민들이 편이라든가 예, 이런 것 같다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어쨌든 이제 국토부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산 또 거제 시민사회 단체하고 거제시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광역 그 구역에 관한 팀이 있었어요. 함께 내려와서 이것에 대한 중재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시외버스 업체의 반발 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형태로 해서 이 무산대가 좀 아무쪼록 한 신경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33쪽에 이제 거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조성 사업이 이제 사실상 시지부진하고 이제 기약이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다른 나름 여건도 변화되고 방식도 이제 변화도 이렇게 해서 모색하지만 이제 쉽지 않은 형태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대도시권 강력교통망 구축에 따라서 우리가 케이트 역사와 가덕 신공항까지 철도 연결을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역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의 대두 그다음에 실제 또 복합환승터미널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얼마 전 5월에 된 미래정책 포럼에 있었어도 담당 전문가 교수분들이 뭐 그런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해서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여객터미널 이전과 또 합리적 우리 그제시민 활용을 이용을 위해서 한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있다면 예. 말씀해 주시고요. 예. 한성센터하고 저 역 주변에 이제 설치하는 계획적으로 잡혀 있는 한성센터하고 시내 시외버스 종합터미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성은 한성센터는 한성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 시내 시외버스가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적정한 터미널을 부지는 별도로 지금 현재 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터 어떻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도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하는 방향, 공영 개발 사업으로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안을 하겠다는 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은 제안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노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어서 바로 노재원 여사를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규제를 지금 돼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시켜서 사업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 지금 현재 결정돼 있는 사업을 완전 무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기존 그 시스템에서 진주에서 추진했던 방향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방식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공도시개발. 예. 공공개발. 아, 그냥 공공개발 사업으로. 공공개발. 아, 공공개발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예. 도시개발 사업은 약진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이익이 10%로 제한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뭐 이 앞전에 뭐 개발공사에서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저 지금 연초 그 예. 다나카 농장 그 위쪽으로 예. 전체 이편한 세상 그 아파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 그 모 건설회사에서 도시개발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래 하면서 그 부지를 산다든지 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그 있다라고 부분, 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하던데 예예 예, 그 부분도 저도 잠시 들었는데 땅값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땅값의 문제인데 지금 제안하는 그 땅을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 회사에서는 5년 뒤에 뭐 그 공동주택 사업하면 그 제시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다던데. 제안은 그래 하죠. 저도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가 되는 바다 그죠. 예. 예 그거 아까 그 한번 봅시다. 버스 지금 늘 지금 아까 그 조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0.2% 차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3.2 대 3.0이라는 차이인데 사실은 이제 거의 준공영제 아닙니까? 우리가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죠. 예. 그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요금 관리를 안 하니까 네, 예. 뭐 준공영제인데 예, 사실은 이제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이제 그 준공영제 하는 데보다는 저임금이 되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준공영제 하는 특히 이제 부산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기사 수급에 문제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참 고민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앞전에도 우리가 그 특위를 통해서 느꼈던 바지만 그 임원들의 임원하고 관리직들 뭐 관리직은 뺀다 치더라도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분명히 있다. 뭐 한 달에 한 번 출근한다 얘기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뭐 본인 뭐 개인 사업체니까 뭐 그 흔히 근태를 따지는 게 뭐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그 임원으로 올라 있는 사람들의 또 임금도 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금 표준 운송 원가 용역 해 가지고 나오면 그 100% 다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또 11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그 운송원가 용역의 정확도도 올라가고 사실은 네. 거의 정확하다 아닙니까? 거의 이제 정상까지 해 주니까 정확하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죠. 네. 이 정도 되면 준공영제인데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원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별도 양 회사에 별도 지시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은 행정에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민 세금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소유주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까지 우리가 눈 감아 줘야 되나 하는 사회적 고민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각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황덕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 인사도 올리겠습니다. 차렷 백내. 반갑습니다.
예, 허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기본 해랑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신속한 공장 설립 지원 및 승인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공장 설립이나 창업 희망자에 대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 사전 안내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상담 지원과 제도 등을 사전 안내하고 있고 찾아가는 공장 등록과 사전 컨설팅 시행을 통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분기별로 미등록 공장 등록을 독려하고 있고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에 공장 사전 방문을 통해서 조속히 공장이 가동되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속하고 책임 있는 건축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건축허가는 전년 대비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회비회 운영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접수 7일 이내에 일괄회비회를 개최해서 건축허가 여부, 처리 여부를 신속히도 결정하고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공사장 장기 중단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심의 대상 사업은 자금 조달 계획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좀 검증하고 있고 공사장 장기 방치 시에는 개발행위 영 보증금 안전관리 예치금을 통해서 복구 등 안전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신속 처리 및 관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건축신고 관련 상담과 절차 상시 안내로 접수민은 회비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추진과 미착공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도래 대상권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서 연장신고를 통한 이방건축물 발생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설건축물 농막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농막은 매년 300에서 400건 정도가 신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막 이법행위 방지를 위한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요부 시행입니다. 신고 처리 시에 신고 번호, 존치기간, 이용 목적,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판을 제공 부착해서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치도 등 관련 농막 관련 도면은 우리 부서 직원들이 직접 작성해서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협의 대상지 중점 관리 점검입니다. 현실대입니다. 우리 시는 가용용지 부족과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산지에서 개발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건축 허가 후에 대지조성공사 중단으로 현장에 방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환경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또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개발행위 협의 검토 시에 지형 여건에 부합하는 구조물 계획을 좀 수리 유도하고 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시 자금 조달 계획을 좀 면밀히 검증하고 있고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시기도 허가 후에서 허가 전으로 제도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제2염 요인 제거 등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전용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는 가급적 보전관리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허가 만료제, 만료전 사전 예고제 시행과 농지에 대한 지목 변경, 양성화 추진 등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전용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 친화적 개발 보조를 위한 산지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비 및 전용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지 개발이 증가하고 있어서 부서에서는 대규모의 산지 개발을 좀 지향하고 단계적인 산지 전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가 후에는 자금 사정 등으로 중단된 사업장이 다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사업장은 사업 규모, 축소 등을 유도하여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고 산지 복구비를 통해 방치된 현장과 취소지에 대한 복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허가의 적극적 민원 처리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시공 전 사전검사제 시행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하 며칠 전에 바닥구조, 제품 등 시공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적법 시공과 개인실 시공을 유도하고 있고 단순 신고 민원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작성 방법, 예시, 절차 등을 사전 안내를 통해서 민원 처리 단축 및 능동적인 업무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 소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아까 뭐 우리 짓다가 말한 뭐 방치되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내곡초 올라가는 길에 그 오른편에 우리 빌딩 방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지금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건축주하고 이제 토지주하고 이제 시공자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지금 건축주가 시공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철거 소송 현재 중에 있습니다. 철거 소송? 예,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이제 시공사를 상대로 철거해 달라 하는 소송 중에 있고 그리고 작년 초에 또 시공자가 또 반소를 통해가지고 예. 또 소송을 또 양방으로 이제 쌍방간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철거 소송이기 때문에 뭐 또 민사 소송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뭐 확답은 못 짓지만은도 어느 시기 되면은 철거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올라오다가 그게 딱 걸리거든요. 항상 그 아파트 앞에 참 그 이쁘게 돼 있는데 딱 거기다 걸립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 참 오래됐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저도 물론 챙겨야 되지만 이거 예. 제가 한 1년 다 돼갈 것 같은데 의원되고 처음부터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간 어떤 공사장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예, 하여튼 그렇죠. 예. 챙겨봐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번에 와 소비 호텔 그 상가 지역 그거는 연장되었습니까? 그 뭐 서류를 다 내었습니까? 예, 7월 30일까지는 다 연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월 30일까지. 예, 그럼 거기서 또 한 번 더 연장을 때려줍니까?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공사 재개라든지 앞으로 이제 공사할 어떤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예, 예.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저 제가 저 일요일마다 그 지세포를 갑니다. 거기 뭐 해양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예. 거기 왜 해양 스포츠 뒤쪽에 그 위에 산 위에 거기 지금 뭐 이렇게 깐깐한데. 그거는 허가과하고 관련 없습니까? 허가과하고도 뭐 관련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그거는 연립주택 그 단독주택 154동을 짓다가 예예 예. 그래갖고 예치 않아가지고 아마 예. 지금 연립주택으로 예예 350세대로 예, 변경을 통해가지고 예. 작년에 제가 건축가 있을 때에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아, 그때 예. 공사를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입니까? 예, 아 그럼 여기서 질의를 안 하고 건축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예, 거기 밑에 이하 그 계장님, 팀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303페이지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건축 허가 업무 처리 이래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희 지역구는 5개 면입니다. 면인데 지금 기대 효과에 이래 적어놓은 그 내용을 보니까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신속 투명한 건축 허가 행정 구현으로 청렴도 향상 대형 공사장인 책임감 있는 사전 사후 관리로 민원 해소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이래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저희한테 전화를 와서 이게 좀 허가과가 허가 안 해주는 과가 아니냐. 그런데 저 허가를 좀 빨리 좀 뭐 처리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입니다. 그 타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거제 와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너무 거제는 힘들다. 통영에는 잘 해주는데 거제는 왜 안 되노? 이렇게 뭐 말씀하시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허가 안 해주는 거는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보시고 안 되는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뭐라도 뭐 건축 행위를 해서 도움을 주려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그 행정을 좀 해줬으면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그거 예, 의원님 말씀 예.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예. 예. 그리고 아까 뭐 통영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또 통영보다 건축 행정, 개발 행정이 훨씬 낫다고 하는 분들도 예.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저희 지역구는 5개 면인데 예. 그래도 면 시내보다는 면 따라가 적을 거 아닙니까 양이. 그래도 좀 한번 살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 좀 해주세요. 사실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사실 맨 단위에 보면 대부분 이제 산 농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지를 깎아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게 들어오다 예, 깨버린 게 들어오다 예, 보니까 예. 그게 이때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질이
비가 오면 물러가지고 흘러내립니다. 예. 그래 그런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문자를 보냅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 걱정이 되니까.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개발행위 허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해 놨는데 예. 이거는 이제 신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규 허가되는 거에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부담금도 미리 뭐 받고 일하는 건데 결국은 옆집 뭐 언론에서도 뭐 논의가 되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을 한 것이 기존에 공사가 멈춰 있는 42곳이 이제 43곳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그 뭐 조동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내가 보니까 어떤 그런 어떤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그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좀 사전 스크리닝이 좀 되면 기존과 같은 일은 안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도 신규지만 기존의 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 바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네.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건축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건축과 보고는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서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자 지원 및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긴급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 이자 지원 및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을 위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이고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긴급히 신규 주거가 필요한 임차인에 대한 지원으로 저리 대출 이자 편액 지원과 긴급 거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9월에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거제시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거제시 임차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경상남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그 다음 페이지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지원 사업이 올해 초에 내려와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올 4월부터 11월까지로 용역비는 8,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계획 및 시행 방법, 재원 조달 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됩니다. 5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고 11월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 고시 및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정비계획에 따라서 철거, 정비 후 재활용 등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1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과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총 13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지원사업입니다. 청년세대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미건설에서 출연한 금파재단에서 1억 원, 그리고 도와 시가 각 5천만 원씩 총 2억 원의 사업으로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다가구주택 한동에 대하여 리모델링과 직기 구입을 통하여 리모델링 후에 청년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 달에 옥포천호학교 뒤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올 12월까지 공사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개소 및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김해, 창원, 고성에 이어 거제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노후굴뚝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목욕장 노후굴뚝에 대하여 해체, 철거 등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노후굴뚝 해체, 철거, 정비에 필요한 철거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장승포 초등학교 인근 삼천탕과 능포 롯데 개설 입구에 있는 은하탕 두 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12월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2개소씩 하여 2028년까지 12개소 전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거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의 재효율적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어야만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역기간은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용역비는 4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 정비 예정구역 지정 및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올 12월에 주민공단 및 주민설명을 개최하고 내년 3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상남도 승인을 거쳐 내년 6월에 기본계획 확정 및 확정고시 및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 그 현장마다 다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뭐 버텨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죠? 그 374페이지입니다. 민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추진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세포 쪽에 그 해양 스포츠 그쪽 뒤편에
네. 산에. 네. 아까 우리 국장님은 들으셨는데 그쪽이 그쪽에 지금 뭐 처음에 뭐 120세대를 지으려 하다가 갑자기 뭐 300세대, 350세대 짓는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허허벌판이 돼 있잖아요. 지금 보기 네네. 안 좋게 돼 있다고 지금 네. 계속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가보는데 이거 관련 자료 네. 있습니까? 어, 예. 자료는 있습니다. 요거는 예.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예, 예. 요거는 좀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예.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이제 공공건축사업 공사 업무 추진 요거 이제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그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민원인들 내지는 그 어떤 동네 주민들 어떤 대할 때 네. 예, 그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제 아 하면 아고 예, 우리가 또 뭐 집행부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분들하고 뭐 마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될까 이런 거지. 네네. 잘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5페이지입니다. 지금 재건축 관계 예, 네. 주공에 뭐 별일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당초에 자이하고 그 건설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공사비 때문에 약간 실랑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해체 허가를 위한 도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 8월이나 9월 중에 철거를 시작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철거할 준비는 다 했더만은 그게 너무 오래 가니까 네. 그 도시 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시간을 좀 오래 가기는 가는데 시민들이 또 이러다 많아 뭐 이런 상황을 돼 있을 거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속속을 해서 뭐 진행 과정이라도 눈으로 봐야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심지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있고 사인은 아직 뭐 인허가도 안 떨어졌네요. 예, 예. 저 작년 3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네, 예.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움직임. 네, 네. 그게 전에 저 뭐 대팀장 어느 분이라도 계실 건데 제가 그 아예 도로 확장 도로 예,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저 조합하고 예.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쪽에서도 다 수긍을 했기 때문에 아, 예 예. 큰 도로에 1차선 더 넓히는 예 예. 그런 쪽으로 예.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학교 부분은 또 1차선만 해도 되고 그렇죠. 그쪽이 막다른 도로기 때문에 예. 예. 퇴근 시간이 엉망이거든요. 예, 예. 아, 그래도 그 허락을 해주니까 좀 예, 고맙네요. 예. 네. 그래 주민들은 대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실 공사 관련해 가지고 TV에서 상당히 또 네. 이슈가 되고 네. 우리도 이번에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거제시 부실 공사 방지 조례에 대해서 새삼 또 다들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3억 이상이고 6개월 이상 되는 엔드가 아니고 오아입니다. 오아고 되는 그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 시방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여부와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주민 설명회, 그러니까 주민이라든지 주 사용자의 그 주 사용을 하게 되실 분들의 또 의견을 담아서 또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9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공공건축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공사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준공 예정일이 거의 다 다가와 있는 시점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 준공 검사 관련해서 좀 철저히 해서 거제시는 이제 앞으로 부실 공사 없다 이런 이미지로 좀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학영농 그 공사와 꼬꼬 국가산단 국가문화센터는 예비 준공을 6월 말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제시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인데 예, 예. 얼마까지 해주는 거예요? 25만 원. 25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 한도 그 전세 보증 가정할 때 한 대니까 한 보통 25만 원에서 저 보험에서마다 틀리는데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왔다 전액 지원해 준다. 예, 예,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180%면 얼마입니까? 소득이. 4인 기준으로는 한 920만 원 정도 되고 아이고. 1인은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높은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거는 100% 우리 시비 사업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도비 매칭이고 예, 예. 뭐 그는 그거 하고 우리 그 공공 건축팀 팀장님 아, 팀장님께서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지 병이 걸려서 가지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와, 그러는 봉화지염이 걸리셨다는데 지금 입원 백병원에 입원해 주신다. 봉화지염은 군대에 있을 때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몸이 좀 피곤했는지. 아, 예. 그래. 그럼 차석이 대신 오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공공건축팀 역할이 우리 그 김영기 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비 준공검사 예, 그 예. 부분 안 했던 예. 부분을 또 시적절하게 또 지적을 해가지고 예. 그게 또 화두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공공건축팀의 역할이 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그 저기 주택조합 재개발 예. 재건축 예. 여기 지금 세대 수가 증가를 했는데 이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기 주공 아파트가 전부 다 4층으로 있었는데 그게 지금 층수가 높아짐으로써 용적률이 상향돼서 이렇게 세대 수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럼 여기 특히 화인 아트빌라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래도 사업성이 나올지 모르겠어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그 공사비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더 사업성이 더 악화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그 분양가, 네. 분양가 조합 주택 조합의 분양가에 대해서 그제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처분 인가시에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조합원 분양가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내부적으로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부 어느 정도 묵인을 하고 일반 분양에 대해서만 저희들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이 주택조합 여기가 지금 우리가 제곱미터 3.3 제곱미터당 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 그제시에서 뭐 우리가 분양가에 앞전에 이 DL 예. 해준 것처럼 뭐 좀 이렇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예, 조합 내부적으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고 예.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는 거는 조합 종회를 거쳐서 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예, 예. 좀 기록을 남기려고 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거 그 공공주택 품질 검수단에서 예. 비파괴 검사 한번 해본다 했다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장비를 구입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비 구입해가지고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예. 콘크리트 강도만 하는 기라고 하던데 예, 예. 그 스캐너까지 다 구입을 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거 해가지고 좀 행정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361쪽에 아래쪽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 목표가 16동, 그 다음에 농촌 빈집 정비 5동. 각각 이게 잔여 동수에 대해 추가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잔여 동수 목표에 맞춰 선정되는 무리가 없겠죠? 즉, 추가적으로 많이 신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목표 양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한 나름의 수요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대 곳마 이렇게 되어 있길래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72쪽에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개요가 있고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5년 이상 다중건축물 정기점검은 방법이 이렇게 이제 경남도 등록업체로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이 세 개의 사업은 어디에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까? 저희 건축안전팀에서 그 전문가를 그 건축사든지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노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우리 여기 이제 주로 건축 팀에 주는 거잖아요. 예.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러면 건축 팀에서 네. 그러면 안전 진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용역을 줘서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관내에 있는 건축사분 중에 그 자격이 되시는 분을 같이 현장에 같이 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실제로는 네. 이제 건축 여기 안전 팀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건축 안전 센터가 원칙적으로는 하게 되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 안전 센터가 전문가가 지금 제대로 갖춰주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 이런 의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안전 안전 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좀 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져 있다라면 우리가 예 공공건축물에 대한 예비준공검사에 있었어도 거기 안전건축센터 나름의 건축사나 구조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갖춰지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건축사 채용에 있어서는 예. 올해 인건비를 20% 좀 상향시켜서 예. 한번 모집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건축 구조 구조기술사는 예. 6월 달에 그 건축 시공 기술사까지 이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다시 모집을 하면 예. 전에보다 더 문이 넓어졌기 때문에 모집자 있을 거라고 예상해보면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채용이 되어진다라면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구조진단은 이제 우리가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안전센터에서 맡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노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입학의 장비를 구매한다는데 뭘 구매합니까? 어떤 겁니까? 아, 철근 탐사기를 지금 구매할 예정입니다. 철근 탐사기는 따로 있습니까? 철근 탐사하는 게? 아, 지금 구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저 내가 그게 우리나라 전문가입니다. 아, 예. 입학의 검사 미국 자격증 제가 우리나라 1호입니다. 네. 근데 그 장비를 어떤 걸 구매한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저도 아직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가 예. 있습니다. 예. 그게 초음파로도 할 수 있고 방사선 투과도 할 수 있는데 방사투과 같은 거 하려면 또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예. 복잡합니다. 예.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면허. 또 거기 또 오퍼레이터가 또 자격이 있는 기사 자격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에. 그러면 방사선은 제가 볼 때는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예. 아마 시에서 그걸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전문가 업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검사하는 방법이. 콘크리트 검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미리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그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좀 잡을 방법은 두 가지 뿐입니다. 비파계 예. 중에서도 초음파 탐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투과 검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예, 예. 방법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모르면 저희한테 물어보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그제 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